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1.0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83원을 가리키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이 거의 뭐 안정권역에 접어들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9월 1일 시장에 대한 특징으로 잠잠해진 코로나, 자, 이번 주 마스크 동참하기, 자, 두 번째는 수소차 2017년도 전기차에 대한 데자뷰인가라는 부분, 그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 자, 우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시장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대통령, 전 오바마 대통령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나타나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 잘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경제라는 것은 증시가 오르면 경제가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빠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서라도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저는 쓸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선을 성공할 때까지 쉽게 증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먼저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글로벌 증시만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함께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났었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2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였고, 오늘 투신권도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거기 연기금 또한 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이 변곡 포인트는 2200이고, 외국인들의 변곡 포인트 2270포인트거든요. 그런 자리를 기점으로 현재는 상당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과한 또는 이제 포트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증시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막연한 기대감,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수급 공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수급 공백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갑작스럽게 시장은 다시 한번더 급락세가 좀 연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금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보유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이제 방송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빠질 것이다, 인버스를 봐야 된다, 단기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는 빗나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뭐 약간 수익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주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본인 자산을 좀 축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상위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는 빗나갈 때가 많더라. 대신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곧장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잠잠해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틀 연속 확진자가 200명대를 지금 기록하면서 시장이 안도감이 좀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5G라든지 또는 수소,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올랐고,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테마성 재료로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 좀 더 잘 넘어간다면 이런 주도주 패턴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키시면서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는 사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만 또 주식시장이 잘 넘어간다면 좀 더 수월한 후반기, 수월한 9월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한번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 그럼 이대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언제든지 지금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서 수소차, 2017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데자뷰인가라는 부분인데,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내년 환경부 소관에 대한 예산과 기금이 총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 해 전보다 17.5% 증액이 됐고 역대 최다 규모다. 자, 예산 중에 4조 5천억 원이 그린 뉴딜 관련이다. 자, 발표합니다. 그린 뉴딜 중요하겠죠. 뉴딜 펀드 중요합니다. 자, 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안을 이렇게 편성해서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보다 17.5% 늘어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3.6%는 1조 42억 원을 기록했다 라고 했고요. 자, 2021년부터 수소충전소에서 다중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중충전기 뭐냐면 지금은 충전기 한 대당 한 대입니다. 이제 충전기 한 대당 여러 대가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수소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 수소충전소의 시간당 충전 가능 대수가 늘으면서 수소연료전기차, 수소차의 운전자들이 충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수소충전소의 충전기 증설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 한마디로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니콜라라는 업체가 현대차에 대해서 기술 제휴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수소차에 대한 능력으로는 우리가 현대차 그리고 도요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전기차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테슬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당한 탑을 현대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소차가 일종의 테마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면서 우리가 정책주로 거듭나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도 전기차가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2017년 5월달부터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급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2017년 3월달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월 15일날 테슬라 1호 매장이 생겼는데 바로 스타필드 하남에 생겼어요. 이때 우리가 정용진 부회장이 이때 상당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때도. 자, 2017년도 3월 17일날 테슬라 2호 매장이 바로 청담 스토어에 생깁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달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박수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약 600% 가까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400%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그 기간 2017년도 7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16,4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8만원까지 갑니다. 이게 약 600%가 올랐죠. 삼성 SDI가 2017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박수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시세가 현재까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2017년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약 400% 가까이 오르죠. 그 정도로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주가도 함께 바뀌어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수소차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JNK 히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2019년도 초에, 여기서 2018년도 12월대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EM 코리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한 번의 큰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이번에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지 컨트롤스. 2019년도에 한 번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소차가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요. 상하프론테크도 2019년도에 한번 오르고 2020년도에 지금 이번에 강한 상승을 지금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하프론테크가. 그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하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2017년도에 올랐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테슬라에 대한 매장이 생기면서 국내에 대한 정부 정책이 들어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순수에 대한 부분이 수소차가 다를 뿐이지 1등, 2등, 3등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결국에는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잡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큰 이슈가 됐던 게 지금 현재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바닥권력은 돌파가 되는 거고요. 바닥권력. 그리고 시세가 점점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전기차가 2017년도에는 이 전기차가 가봤자 얼마 가겠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도주로서 상당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해서 상당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식은 늦게 되죠. 그리고 확장되기 전에 미래를 좀 더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수소차 관련주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셨고요. 우리가 바이넥스라는 이런 것들 6월 3일날 추천을 드려서 지금까지 또 상승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안목을 한번 길러보자. 매직 가격대에 아직까지 많이 놓여 있는 것이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뭐 유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매직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면 또다시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9월 오늘 내일장 관심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효성첨단 소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섬유를 만들어낸 업체인데 이 연료탱크에 탄소섬유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의 도레이사 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효성첨단 소재로 대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요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쌍바닥 다지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16만 9천까지 올라왔고 다시 또 시작 또 다시 한번 뽑아내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20만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를 판단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알리코제약 보겠습니다. 자,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충제 관련해서 2019년도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이 나타났고 얼마 전에 또 이런 구충제가 또 코로나에 대한 3일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또 CMO 관련 바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좀 JW 중해제약에 대한 지금 현재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S넷.
자, SNS이 지금 삼성전자의 5G에 이은 6G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이제 SNS입니다. 일단 스마트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SNS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내일 당장 뿐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신다면 큰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이것들이 또 8월 달에도 또 실적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보면 KGTS 같은 경우에 7월 8일날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 넵튠도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MVH 코리아 지금 신고가죠. DAP 신고가고요. DAKT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벤트 신청을 하셔서 가입을 한번 같이 하셔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8월 달에 나왔던 종목군들도 또 8월 달 또는 9월 달에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종목군들도 미리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TV에서 제가 1등 출신이었고, 그리고 MTN, 머니투데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서울경제TV까지도 큰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또 지금 한국경제TV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회원모집 번호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필요하실 때 반드시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023490-4646번으로도 연락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제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신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종목을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원칙이 바로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힘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래는 화요일 밤 10시에 한국경제TV 밤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한국경제TV 중에 일부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자가격리가 직원이 걸리는 바람에 방송국 한층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밤에 원래 또 11시 20분 예정되어 있던 야간 공개 방송도 지금은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내일 대신에 장중 공개 방송이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